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시작할 때 썰을 풀어야 된다는 저의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나 모르겠네요. 뭐 수업을 여러 개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수업에서 뭐 얘기했는지 기억을 못해서.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일주일 수업이 보통 이제 월수 수업, 화목 수업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수업에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수목 수업에 다 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 주는 월요일을 쉬었잖아요. 우리가 화목 수업이니까 이번 주에 두 번을 하는데, 월수 수업은 이번 주에 한 번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는 화요일, 수요일 다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그 백화점 이산가족된 이야기, 그거를 세 개의 수업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수업에서 맨 처음 하고, 그 다음 수업에서 하고, 또 이제 다음날 수업에서 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이프한테 그 유튜브 영상 보여주면서 나 요새 이런다. 그래서 막 버전이 점점 달라지면서 맨 처음에, 우리 수업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되게 약간 노잼인 것 같은데, 두 번째, 2회차, 3회차 가니까 되게 얘기가 점점 약간 MSG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되게 재밌어지더라고요. 뭐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썰을 하나 풀자면, 나는 일주일에 운동을 아무리 못해도 한 이틀은 한다 하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운동 안 하세요, 운동? 일주일에 단한 번이라도 내가 땀을 뻘뻘 흘려서 막 헥헥거리면서 운동을 하는 분 없어요? 다른 수업에서 물어봤더니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들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 이 얘기도 좀 정리가 잘안 됐는데. 저는 운동하는 거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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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을 드려요. 특히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뭐,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뭐 20대 초반, 중반 이러잖아요. 뭐 지금은 아직은 그런 거 느끼지 못하겠지만, 뭐 나중에 가면은 뭐 20대 후반, 30대 가면은 뭐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얘기는 좀 흔한 얘기죠. 뭐 그것도 맞는 말인데, 운동이라는 게 진짜 왜 중요하냐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볼까? 이게 사람이 약간 멘탈도 그렇고 의욕이라는 거, 뭐 무기력하다는 거, 이게 다 사실은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호르몬 싸움인 것 같아요. 호르몬. 이게 뭐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뭐 상담이나 병원 같은 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대학원 때부터 가봤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어보고 하다 보니까 되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거를 되게 단기적으로 해결을 하지는 못하고, 되게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그걸 해결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뭐,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라느니, 뭐, 잠을 꼬박꼬박 일정한 시간에 자라느니, 뭐, 밥도 챙겨 먹고, 한 번씩 뭐, 햇볕을 쬐는다거나, 뭐, 땀을 내서 운동을 하라던가, 그런 게 결국에는 다 호르몬 싸움인 것 같아요, 호르몬. 그래서 호르몬이 내가 바뀌었을 때 내가 멘탈이 어떻게 달라지고 내가 얼마나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얼마나 또 의욕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되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거를 잘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병원이나 상담 같은 거 가보면은 항상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운동을 하라는 얘기를 꼭 하세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이라는 게뭐 단순히 그냥 내가 그냥 몸이 튼튼해지고 이렇게 그런 효과도 당연히 있겠지만, 일단 운동을 하게 되면은 좀 규칙적인 생활이 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제가 옛날에 수영을 할 때는 아침 수영을 갔었는데, 아침에 그럼 딱 일찍 일어나가지고 수영을 딱 하고 이제 하루를 딱 시작하게 되니까, 내가 되게 재밌어 하는 수영이라는 운동이 딱 정해진 시간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하루를 규칙적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운동이 딱그 고정된 자리에 딱 들어가니까 내가 강제적으로 규칙적인 생활도 할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루에 뭐 일주일에 뭐두 번, 세 번이라도 내가 진짜 힘들게 땀을 흘려서 운동을 해보면은, 그게 몸만 튼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되게 멘탈을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막 힘들게 땀을 흘리고 하면은 내가 되게 평소에 느끼기 어려웠던 뭐랄까, 약간 효용감? 내가 되게 뭔가 성취를 하고 있다, 뭐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로 호르몬 같은 것도 되게 좋은 효과가 일어나고, 그래서 되게 의욕 같은 것도 생기고 하는 그런 좀 선순환이 생기거든요.
이게 사실 막 멘탈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약간 악순환이 있어서 내가 뭐 하나가 무너지면은 뭐 생활도 무너지고 습관도 무너지고 멘탈도 무너지고 그게 다 물고 물려서 다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는데 운동을 하나 세우면은 그것들을 다시 하나하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은 살면서 그런 경험을 안 하시면 좋겠지만 살다 보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좀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한 번 되게 많이 겪어본 경험도 있고 그게 사실 지금도 끝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해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운동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의 대학원생들한테도 운동은 꼭 시간 날 때 하지 말고 시간을 꼭 내서 일주일에 못해도 뭐 두 번, 세 번은 꼭 해라. 뭐 살면서 내가 좋아라 하는 운동 하나쯤은 찾을 수 있는 거를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언젠가 힘든 순간이 온다면은 요거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요런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약간 녹화 뜨기는 민망한 얘기네. 이거 업로드할 때 잘라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 사전 강의 분량 조절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본 강의 강의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 사전 강의에 조금 더 했었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본 강의에 좀 들고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예제를 그렇게 많이는 예전처럼 많이는 못할 것 같고 좀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하고 뭐 간단하게 예제 몇 개를 해보는 걸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제가 나갔습니다. 과제. 첫 번째 과제가 나갔어요. 보셨나요? 네, 과제 뭐 본 분도 있기 뭐 안 본 분도 있고 한데 좀 문제를 몇 개 그 우리 강의 교재가 있긴 있는데 그 교재 보면은 매 소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 엑설사이즈 문제가 막 몇 개 세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랐어요. 좀 많이 골랐어요. 한 열 몇 문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수업 시간에 했던 그 문제 풀어봤던 것들 정도의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거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좀 느끼시겠지만 이게 수업 시간에 배우는 개념이 이렇게 뭐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또 그 다음 걸 배우고 또 그 다음 거 배우고 그 다음 거 배우고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거 다 이해해야 오늘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오늘 거 다 이해해야 또 다음 주 거 이해하고 이렇게 계속 쌓여가거든요. 여기를 메울 수 있는 게 제가 계속 좀 막 본 강의, 사전 강의 나눠가지고 예제 같은 것도 다루고 좀 과제 같은 것도 해보려고 하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문턱을 넘어갈 때 내가 이전에 배웠던 개념을 어느 정도 익숙해지려면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내는 거니까 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뭐 가능하다면 모르겠어요. 문제풀이를 뭐 제가 하던가 뭐 조교가 올려주던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하여튼 과제가 하나 나갔습니다. 오늘 시작해볼게요. 그 사전 강의에서 행렬이랑 곱하는 거를 했잖아요. 행렬이랑 곱하는 거. 근데 그거의 약간 특별한 케이스로 오늘은 행렬이랑 벡터랑 곱하는 거를 해볼게요. 그래서 새로운 벡터가 나오는 거. 요 내용을 조금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뭐 지난 시간에 배운 뭐 사전 강의 때 배운 거 해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이렇게 2x3? 뭐 3x2를 해볼까요? 요거 두 개는 곱해지나요? 이 순서로 곱할 수 있나요? 곱하면은 몇 바이 몇이 나오죠? 2x2 나오죠? 9 하면 되죠? 9 하려면은 2x2가 나올 텐데 여기 1행 1열에 들어가는 이 자리 1행 1열에 들어가는 이 자리 구하려면은 1행 벡터랑 1열 벡터랑 두 개를 내적을 취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2가 들어가겠네요. 또 뭐 여기랑 하면은 여기 들어갈 거고 여기에서 1 나오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아무런 무리 없이 이거를
이렇게 벡터로 바꿀 수 있어요. 벡터를 컬럼 벡터잖아요. 기본적으로 컬럼 벡터잖아요. 그냥 컬럼 하나를 가지고 있는 행렬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곱할 수 있죠, 이거. 곱해지죠. 곱하고 나온 결과도 벡터로 나오죠. 2x1짜리로 나오니까 벡터가 나올 거고 구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요거랑 요거랑 내적할 거고 요거랑 요거랑 내적할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행렬이랑 벡터랑 곱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행렬끼리의 곱이에요. 다만 이 벡터가 그냥 행렬의 조금 특별한 형태였을 뿐이에요. 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이제 오늘 주로 하게 되는 얘기가 이렇게 행렬 A랑 어떤 벡터 X를 곱해서 새로운 벡터 B를 만들 건데 그래서 이 어떤 얘를 입력이 되는 벡터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출력이 되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라는 벡터를 여기 A라는 행렬에다가 넣어서 B라는 벡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선형대수 한 학기 동안 배워보면은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 차차 배우게 되겠지만 행렬이라는 게 뭐다,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행렬은 사실 어떤 벡터를 다른 벡터로 변환을 해주는 함수다라고 배워요. 선형대수에서. 이거죠, 이거. 어떤 벡터를 받아서 A를 곱해서 새로운 벡터 B를 만들어내는데 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얘, 입력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 출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얘를 막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해설을 해보는 게 선형대수에서 하는 일이에요. 네. 그거에 점점 접근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올 겁니다. 요거를 하나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두 번째, 이너 프로덕트를 다시 가볼게요. 벡터의 내적. 뭐 예를 들어서 주어진 벡터가 있을 때 얘의 이너 프로덕트를 이너 프로덕트? 아, 그렇죠. 이너 프로덕트는 서로 다른 벡터죠. 이렇게 서로 다른 벡터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정의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너 프로덕트도 사실은 행렬끼리의 곱이에요. 이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두 벡터의 닷을 써서도 표현을 하지만 얘를 이렇게 쓰는 일도 정말 많아요. 이거 사실 강의 자료에서 제가 넣었나 안 넣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너 프로덕트를 이렇게도 씁니다.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인데 요거는 사실 로우 벡터잖아요. 로우 벡터. 1x n짜리 로우가 된 벡터. 아, 잠깐만. 트랜스포즈를 아직 안 했죠. 트랜스포즈 모르시는 분. 그러면은 이거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오늘 트랜스포즈 할 거니까 트랜스포즈부터 하고 봅시다. 트랜스포즈라는 게 있어요. 트랜스포즈. 이거 한국말로 뭐라 하죠? 전치인가요? 전치. 전치 맞아요? 제가 한국말은 잘 몰라요. 전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트랜스포즈라고 해요. 트랜스포즈가 뭐냐면은 주어진 행렬이 m/n이다. m행 n열이다. 라고 할 때 그 행렬 A의 트랜스포즈는 뭐냐면요. 행이랑 열이랑 바꾼 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1, 2, 3, 4라는 행렬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얘에 트랜스포즈, 전치를 하면은 이렇게 써요. 여기 위첨자에다가 T를 달면은 트랜스포즈를 하겠다는 거예요. 행이랑 열을 바꾸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행을 이렇게 첫 번째 열에다가 넣어버리고 두 번째 행을 두 번째 열에다가 넣어버리고 이게 트랜스포즈입니다. 이게 뭐 2x2가 아니라 이렇게 3x2라고 하면은 얘는 2x3로 바뀌어서 1, 3, 5, 2, 4, 6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트랜스포즈예요. 간단하죠?
뭐다? 행위랑 열이랑 자리를 바꾸자. 다 트랜스포즈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어요. A라는 행렬이 뭐 그냥 임의의 변수들 A, B, C, D라고 하면은 개의 트랜스포즈는 여기 다이아고널 기억하시나요? 대각선에 위치해 있는 값들은 위치가 바뀌지 않겠죠. 행이랑 열이 바뀌는 순간 다이아고널은 고정이 되어 있고 이 다이아고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는 거죠. 이렇게 휙 뒤집어가지고 행이랑 열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B랑 C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행이랑 열이랑 바꾸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B라는 행렬이 이렇게 3x2로 주어졌을 때 B의 트랜스포즈는 2x3으로 바뀝니다. 여기 첫 번째 열이 첫 번째 행으로 들어갔죠. 두 번째 열이 이렇게 두 번째 행으로 들어갔죠. 역시 다이아고널에 위치해 있는 애들, 대각선에 위치해 있는 애들은 고정이 되어 있죠. 행이랑 열이랑 바뀌어도 자기 자리에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2x4짜리 4x2짜리로 바뀌었죠. 여기 첫 번째 줄이 첫 번째 열로 들어가고 두 번째 줄이 두 번째 열로 들어가고 이게 트랜스포즈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에도 뭐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트랜스포즈 한 거를 다시 트랜스포즈 하면은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행이랑 열이랑 바꿨다가 다시 또 바꾸면은 자기 자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쵸? 그리고 뭐 더하기를 한 다음에 하는 거나 각각을 한 다음에 더하는 거나 똑같을 거고 스칼라베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것까지는 간단하고 요게 조금 중요해요. 요거. 만약에 두 행렬 여기는 볼드를 안 썼던 것 같은데 두 행렬의 곱을 트랜스포즈 하면은 이거는 각각의 트랜스포즈를 곱한 걸로 바꿀 수 있는데 자리를 바꿔야 돼요. 요게 이렇게 들어가려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하나만 계산해 볼게요. 뭐 해볼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 두 개 곱하면은 일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7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요거 A, B의 트랜스포즈를 한다는 거는 요거를 한다는 거니까 요게 나오겠죠. 요게 나오겠죠. 좀 자리가 영 안 좋네. 요거예요. A랑 B랑 곱한 다음에 트랜스포즈 해서 얻어진 결과 이거죠. 그 다음에 B의 트랜스포즈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B의 트랜스포즈랑 A의 트랜스포즈랑 한번 곱해볼게요. 자리를 바꿔서 곱해야 되죠. 1-1, 1, 1이네요. 요거 트랜스포즈 한 거. 그리고 요거를 트랜스포즈 해야 되죠. 요렇게 두 개를 자리를 바꿔서 곱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7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구한 건 뭐예요? 요거를 구한 거죠. 요거 두 개를 곱한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취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밑에서 한 거. 여기 밑에서 한 건 뭐냐면은 각각을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자리를 바꿔서 곱했어요. 그 두 개의 결과가 같아지죠. 요렇게 곱해야 같아집니다.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 다시 할게요. 이너 프로덕트는 우리가 요렇게 뭐 이렇게도 쓰고 이게 결국 결과로는 뭐가 나왔었냐면은 뭐 요렇게도 나오고 했었죠. 기억하시겠죠? 이거를 어떻게도 쓴다? 요렇게도 쓴다. 요때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을 때 이때는 여기에
부호, 점을 반드시 찍어야 돼요.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임을 나타내는 점을 찍어야 돼요. 반면에 요렇게 쓸 때는 점을 안 찍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는 행렬끼리의 곱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이거 벡터도 트랜스포즈를 취하면은 요게 가능해요. 이게 3x1 짜리 행렬로 보면은 1x3 짜리 로우 벡터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애가 1x n 짜리 로우 벡터가 되고 여기 뒤에 있는 애는 n x1 짜리 컬럼 벡터가 돼요. 그러니까 얘랑 행렬 곱이 가능한 꼴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끼리의 곱이 일어나서 스칼라가 나오겠죠. 이너 프로덕트 그거였잖아요. 두 벡터를 가지고 와서 스칼라를 계산을 하는 거였잖아요. 하나 해봅시다. 뭐 x가 뭐 1, 2, 3. 뭐 y가 1, 0,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이너 프로덕트 구하는 거 했었죠. 1, 2, 3 요렇게 해서 구하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행렬곱으로 한번 해볼게요. X 트랜스포즈랑 Y의 행렬곱이라고 하면은 1, 2, 3이라는 행렬과 1, 0, 마이너스 1이라는 요 행렬 이 1x3 짜리랑 3x1 짜리랑 두 개를 곱하면 돼요. 스칼라 나오죠. 1x1 짜리 나와요. 요거랑 하는 거 나오잖아요. 여기 그냥 스칼라가 하나 이렇게 뿅 튀어나오고 끝나죠. 이렇게 위에서 구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로 구한 거고 여기는 행렬곱으로 구한 거죠. 사실 행렬곱을 우리가 행렬끼리 곱하는 거 할 때 제가 이너 프로덕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행렬곱으로 풀면은 이너 프로덕트를 쓸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실 때 사실 이너 프로덕트를 요렇게 쓰는 경우는 좀 제 생각에는 좀 드문 것 같아요. 틀린 건 아닌데 좀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여기가 이너 프로덕트임을 좀 특별히 알리고 싶을 때 요렇게 쓸 것 같고 그보다는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제 생각에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쓸데없이 점 찍는 것도 없고 그냥 행렬곱 하나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파이썬 안 배우신 분 있나요? 나 파이썬 하나도 모른다. 는 안 계시네요. 뭐 numpy를 난 배운 적이 있다. numpy. 난 numpy 모른다. 아... 파이썬에서 혹시 행렬, 뭐, 어레이라고 하나? 리스트를 써보셨나요? 나 리스트 안 써봤다. 써보시긴 했구나. 근데 그거를 막 행렬이나 벡터로 써본 적은 없으시겠죠? 네. 아, 그러면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얘기를 진행을 조금만 더 시켜볼게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A라는 행렬을 통해서 어떠한 벡터를 여기는 Y를 썼으니까 Y 쓸게요. 다른 벡터 Y로 변환을 해보자. A를 곱함으로써 얘를 다른 벡터로 만들어보자. 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얘를 일반적으로 m/n 행렬이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x랑 y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죠. 자연스럽게 x는 n/1 벡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y는 m/1 벡터가 될 수밖에 없죠. 요거 행렬곱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 주어진 뭐 a가 딱 주어지면은 요렇게 딱 그 두 벡터의 크기가 저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이때 이 얘를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이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해서 얘를 얻어내는 이 과정을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1번 방법, 이게 2번 방법입니다. 1번 방법은, 그러니까 둘 다 결과는 똑같아요. 위로 구하나 아래로 구하나 똑같은 결과인데 그거를 좀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A라는 행렬이 있으면은 걔를 row by row로 잘라요. row by row로 잘라서 지금 총 M개의 행이 들어있죠. 이게 지금 M by N이니까 요 row 벡터 하나는 그러니까 N개가 들어있는 벡터가 총 M개가 들어있는 거죠. M개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지금 1 by n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m개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위아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곱의 결과로 나오는 얘는 m by 1짜리가 되죠. 여기에 n by 1을 곱해서. 그럼 이때 여기 이 결과로 들어가는 거가 스칼라가 이렇게 뿅뿅뿅뿅 들어가잖아요. 이 벡터니까 스칼라가 하나씩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이 스칼라. 이 스칼라는 뭐냐면, 이 첫 번째 줄이랑, 곱해지는 그 벡터. 그거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 취한 거죠. 이거 그냥 행렬 곱이잖아요. 행렬 곱. 아, 이거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계속 맨날 1, 2, 3, 4, 5, 6이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00이라는 뜻이 아니라, 빈칸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빈칸이 두 개가 딱 나오는데 여기 첫 번째 들어가는 이 값은 얘랑 얘의 내적이죠. 여기 두 번째 들어가는 이 값은 얘랑 얘의 내적이죠.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 뒤에 부분은 고정을 한 채로 여기 앞에 줄을 하나씩 내려가면서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서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해서 여기다가 넣고 여기 두 개 해서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구하겠단 말이죠. 이게 원래 배웠던 그 방법을 그냥 좀 일반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 첫 번째 방법은 결국 뭐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입력 벡터를 A의 각 row 벡터에다가 inner product를 취한 거.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여기 뒤에 여기 뒤쪽에 곱해지는 얘를 입력 벡터라고 해서 이 입력이 되는 벡터를 주어진 A의 각각의 줄에다가 이렇게 착착착착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보고 그 각각에서 구해진 이너 프로덕트를 그 자리에다가 착착착착착 쌓으면은 그 결과가 얻어지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이번에 이 주어진 행렬 A를 컬럼 바이 컬럼으로 쪼개요. 이번에는 컬럼 바이 컬럼으로 쪼개서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은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리니어 컴비네이션. 여기 A의 첫 번째 컬럼 벡터가 이렇게 있겠죠? 거기에다가 요거 x 벡터의 첫 번째 값 얘는 스칼라죠. 그리고 a의 두 번째 컬럼 벡터에다가 여기 두 번째 값을 또 곱해요. 그래서 다 더해요. 이거를 우리가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고 했었죠. 그때 막 리니어 컴비네이션 하면서 뭐 스팬이 뭐고 뭐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주어진 벡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재료가 되는 두 벡터가 있다면은 뭐 걔의 적절한 웨이트를 곱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우리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고 했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방법으로 표현한 이거는 사실 뭐냐면은 A의 컬럼 벡터들을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웨이트로는 뭘 써요? 요거를 웨이트로 사용을 해서. 이게 요거를 이두 가지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했던 그걸로 다시 해봅시다. 1, 2, 3, 4, 5, 6. 뭐 1, 0,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주어진 예가 이렇게 있을 때첫 번째 방법은 뭘한 거냐면은 이 A라는 행렬을 요 A라는 행렬을 이렇게 뭐 A1, A2라는 두 개의 로우 벡터로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6. 예. 1, 2, 3이라는 로우 벡터를 그냥 요 A 물결표 1이라고 한 거고 이 4, 5, 6이라는 로우 벡터를 A 물결표 2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저기 위에서, 여기 앞에서 했던 이 노테이션을 따르면요. 진짜 엄밀하게 다 써봅시다. A라는 애를 굳이 물결표를 단 거는 그냥 로우 벡터라서 구분하려고 한 거예요. 이때 A1 틸다라고 하는데 틸다는 1, 2, 3이고 A2 틸다는 4, 5, 6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트랜스포즈해서 요 자리에 넣었다라는 뜻이고 얘를 트랜스포즈해서 로우로 만들어서 요 자리에 넣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쓰면은 요렇게 돼요. 그럼 A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A랑 X를 곱한다는 게 무슨 뜻이다? A1에다가 X를 내적을 해라. A2에다가도 X를 내적을 해라. 이 뜻이에요. 아, 이게 무슨 소리다? 여기 1, 2, 3이랑 1, 0-1이랑 요거 두개 내적해서 여기다 넣고 1, 2, 3이랑 아, 4, 5, 6이구나. 여기 4, 5, 6이랑 1, 0-1 요거 내적해서 그 값을 여기에다가 탁탁 넣어라.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어렵나요? 조금 어렵나요? 헷갈리나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간 거는 얘랑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고 여기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간 거는 얘랑 마찬가지로 얘랑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서 여기 구해라. 이렇게 구한 거예요.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A라는 행렬을 이렇게 A1, A2, A3라는 이게 컬럼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직선을 찍찍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A1은 1, 4겠죠? A2는 2, 5, A3는 3, 6일 거예요. 그러면 이 AX라는 거를 어떻게 쓴다? A1의 X1. 요거 스칼라예요, 스칼라. 또 A2의 X2. A3의 X3. 그러니까 1, 4라는 이첫 번째 컬럼 벡터에다가 X에 들어있던 첫 번째 값. 요 아까 1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2, 5라는 두 번째 컬럼 벡터에다가 0을 곱하고 3, 6이라는 세 번째 컬럼 벡터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얘네 셋을 리니어 컴비네이션 해라. 네. 그러니까 여기 재료가 되는 세 개의 벡터. 여기 두 번째 재료가 되는 벡터. 여기 세 번째 재료가 되는 컬럼 벡터에다가 X에 들어가 있던 각각의 스칼라들을 꺼내와서 그것들을 웨이트로 삼아서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해라. 이렇게 해서 다 구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1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2고, 4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값은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이렇게 좀 다르게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 요 방금 얘기했던 이두 가지 조금 여기 어렵게 써놓은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막 변수를 갖다 쓴 거지, 사실 이게 숫자 대입해서 해보면 이거예요, 이거. 이건데,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정말 정말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아이고. 요거까지만 언급하고 한번 쉬었다 갑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얘기한 거를 다 종합해서 딱 한마디를 해볼게요. 이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한번 이해해 보세요. 만약에 AX는 뭐 Y라는 걸 통해서 X라는 벡터를 Y라는 벡터로 변환을 했어요. 그러면 Y는 A의, 아, 이렇게 써볼까? A의...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y라는 벡터는 a의 컬럼 벡터들이 스팬하는 공간에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이 여기 이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ax는 y라는 걸 풀어서 쓸 때 그 중에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A1에 X1, 그 두 번째 방법 A2에 X2 이렇게 해가지고 AN에 XN으로, 그러니까 A에 들어있는 컬럼 벡터들을 X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Y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방금 했던 거. 여기 A에 들어있는 뭐 이 값들을 요렇게 쪼개가지고 얘네들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서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만들면은 그 결과인 y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이 이 말이잖아요. a의 컬럼 벡터로 스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a의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y라는 벡터는 A의 컬럼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에 있겠죠. 여기 이 밑에 쓴 거나 이렇게 쓴 거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Y라는 애가 A의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 말인 즉슨 스팬한 공간에 속한다라는 말이 되죠. 스팬 혹시 기억하세요? 스팬? 요거 이해되시나요? 제가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과연 이 수업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학생과 못 이해하는 학생의 비율은 뭘까? 그게 막 실시간으로 바뀌겠죠? 뭐 내지는 뭐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애들은 몇 프로나 될까?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채팅과 나의 육감밖에 없었어. 지금 이 모니터 너머로 전해지는 뭔가 그 싸함이 있어요. 저는 비대면만 해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업하다가 뭔가 채팅창 내지는 모니터에서 약간 싸함이 느껴졌었어. 근데 그거의 실체를 이제 슬슬 알아가는 학기인 것 같아요. 지금 저 이렇게 끄덕이는 게 과연 진짜 이해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 기계적인 건지 그거를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어요. 좀만 쉬었다 할까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 또 이제 2회 썰을 하나 또 풀죠. 이거는 이제 2회차입니다. 2회차.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2회차가 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비군 군복설입니다. 타이틀은 예비군 군복설. TMI예요. TMI. TMI. 앞에 아까 했던 얘기랑 약간 비슷한데 이게 저의 몸무게의 역사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07학번이에요. 07학번. 저는 07학번이어서 이때 이제 학부를 입학을 했거든요. 학부 입학을 하고 저는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7학기를 찍고. 그래서 2010년에 졸업을 했어요. 학부 졸업을 하고. 그리고 박사를 아주, 아주 지지부진하게 해서 석사, 박사 합쳐서 2019년에 졸업을 해요. 엄청 오래 걸렸죠. 이 세상에 여러분 아는 석사 2년, 박사 뭐 한 3년, 4년으로 알고 있죠. 저는 이게 합쳐서 9년을 했습니다. 9년. 그러고도 잘 살아요. 그러고 지금 잘 살고 있죠. 2018년, 2017년만 해도 내가 과연 어떻게 살까 이런 걸 고민했는데 뭐 하여튼 그랬고 2020년에 이제 여기 부임을 해요. 동국대에 옵니다. 요런 타임라인이거든요. 저의 몸무게는 이 고등학교 때 60kg대였어요. 이때 저는 마른 편이었어요. 마른 편. 나는 아니 이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나는 살면서 이때까지 나는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제 키가 178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가니까 한 70kg대가 되더라고요. 70kg대가 돼서 뭐 178에 70kg대면 그냥 한 평균 이거잖아요. 졸업할 때 한 75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요때 105로 졸업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의 아까 얘기해 드렸던 그 고난의 시간이 딱 이때예요. 특히 이제 한 요쯤에 몰려 있겠죠? 이제 내가 뭐야 대학원 5년 6년에 졸업하는 거 아니었어? 다 이제 한 해 늘어나면 한 해씩 늘어나면서 이제 막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아주 빠지던가 살이 아주 찌던가 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때 엄청 쪘어요. 이때 엄청 쪄서 여기 동국대 올 때도 거의 비슷했어요. 동국대 올 때도 비슷했고 그 다음에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얘기해야 될 게 이거다. 그 이공계 박사 과정을 하면은 그 전문연구요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대체 복무를 하는 게 있어요. 군대 안 가고 그냥 대학원 다니면서 대체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박사를 수료한 시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해요. 그러니까 좀 전역이 늦어요. 전역이 되게 늦었어요. 전역이 되게 늦었고 그리고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4주 훈련을 가요. 4주 훈련을 받긴 받습니다. 그리고 전역이 늦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예비군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예비군을 가거든요. 근데 이 4주 훈련 갔을 때 그때 막 100kg까지는 아니었고 막 한 8, 90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4주 훈련 가면서 내가 4주 훈련 가서 살을 진짜 빡세게 빼겠다. 특히 그때는 4주 훈련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친누나 결혼식이 있었어요. 빅 이벤트죠. 이때 살 한번 다 같이 빼야 되잖아요. 이때 4주 훈련 가서 운동도 진짜 열심히 했고 훈련도 정말 열심히 잘 받았고 그리고 밥 나오는 거를 조금씩 먹었어요. 밥을 이렇게 막 반씩 먹고 그리고 막 초코파이 이런 거 주잖아요. 그거를 막 다 그냥 사람들한테 나눠줬어. 그래서 이때 83kg를 한번 찍어요. 몸무게가 이렇게 막 증가를 하다가 이때 한번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이때 찍었던 이 83kg가 거의 여기 이후로 찍었던 여기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최저 몸무게가 4주 훈련 때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때 군복을 줘요. 이제 군복을 줘요. 이 군복으로 내 평생 예비군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 이제 예비군을 가기 시작했어. 이때. 안 맞아. 하나도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올라가지도 않아. 여기 허벅지에 껴요. 허벅지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예비군 갈 때마다 맨날 친구 거를 빌려서 갔어요. 친구 거 빌려서 한 2년 정도 갔다가 코로나 때는 이제 예비군 훈련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제가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2년에 진짜 내가 이제 드디어 살은 한 번은 빼야 되지 않냐. 졸업도 하고 이제 교수도 됐는데 살 빼야 되지 않겠냐. 지금 한 87kg 정도까지 뺐거든요. 요새 운동 엄청 열심히 해요. 87kg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예비군이 드디어 이제 시험을 치르는 날이 왔어요. 군복을 꺼냈죠. 과연 이게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어젠가 그저껜가 꺼내가지고 입어보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잠겨요. 다 잠겨요. 지퍼 다 올라가고 지퍼 다 올리고 그 단추까지 잠겨요. 근데 약간 작긴 한데 이렇게 막 앉았다 일어났다 충분히 되고 아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네. 그런 얘기가 이제 이게 2회차 얘기입니다.
그림을 아주 깔끔하게 잘 그렸죠? 한번 그려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저는 운동을 막 대학원 때도 하고 지금도 하고 하는데, 아이고, 썰이 너무 길어지는데? 뭐 대학원 다닐 때는 막 수영도 많이 했었고, 수영 거의 한 3년, 4년 했었고, 배드민턴도 한 3년을 쳤어요. 여러분이 아는 그 약수터 배드민턴 말고, 배드민턴을 본격적으로 하면은 살벌합니다. 그 여러분들 그냥 그 동네 배드민턴장 가면은 배드민턴 클럽 다 있거든요. 거기 막 나이 지긋하신 아저씨 아줌마들 있거든요. 여러분들 상대도 안 돼요. 야, 막 한 10분 동안 막 헐레벌떡 뛰어다니다가 그냥 떡신신 하는데 저분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 배드민턴을 한 3년, 4년 쳤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요새는 크로스핏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핏 추천합니다. 강추. 크로스핏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다. 아주 추천합니다. 해서 이거 지우고, 이거 강의 자료로 남잖아요. 이건 지워야 돼요. 여기 스케줄을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약간 그 선형대수의 후반부로 넘어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 이 시험을 8주차에 볼 건데 7주차에 넣어놓은 이 리스트 스퀘어 있잖아요. 이거 솔직히 나의 욕심이야. 이거는 갈 수 있으면 여기까지 가보자였지. 못 가면은 못 간다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뭐 인버스라던가 뭐 아이겐밸류, 싱귤러밸류 이런 거 좀 중요하거든요. 사실 오늘까지 한 내용은 여러분들 그냥 기본 세팅이에요. 오늘까지 나온 거는 사실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없어. 오늘까지 한 내용을 완전 다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이 일련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수업에 요 약간 일정을 변경을 할게요. 이거 지우는 거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제 기억이 맞다면은 과제 제출이 20이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20일 자정이네? 아, 그럼 화요일 수업하는 날이네? 문제를 푸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네요. 근데 하여튼 화요일에 그걸 합시다. 이날 강의 자료 안 준비해 올게요. 이날 우리 그냥 약간 AS 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까지 배운 거를 다음 주 화요일에 한번 다시 싹 여러분들 모르는 거 한 번만 확인하고 그 다음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이 표정들을 보아하니 이대로 그냥 갔다가 큰일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은 강의 자료 따로 없을 거고 대신에 사전 강의도 없을 거예요. 사전 강의도 안 하고 모르는 거를 찾아오세요. 아니면은 뭐 다시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과제 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 과제 제출 기한이지만 그런 것도 상관없으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이 얘기만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우리 수업 시간이 1시간 반인데 보통 한 1시간 좀 넘어서 끝나고 그랬죠. 네, 요 얘기. 네, 그것만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합시다. 여기 한번 예제를 조금만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조금 어려운 얘기도 섞여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요거 말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 중에서 지금 다 행렬 벡터 이건 벡터, 행렬 벡터, 행렬 벡터 곱이잖아요. 안 곱해지는 거 뭐 있어요? 1, 2, 3, 4 중에? 1, 2, 3, 4 중에 안 곱해지는 거 뭐 있죠? 1번 돼요? 1번 곱해지나요? 1번. 곱해진다. 안 곱해진다. 안 되죠? 이게 3바이 2니까 여기 2바이 1짜리 벡터가 나왔어야 되죠? 2번은 이거. 되나요? 택도 없죠? 이게 만약에 이너 프로덕트였다면 되나요? 이게 행렬곱이 아니라 만약에 이너 프로덕트였다면 이거 되나요? 돼요? 이너 프로덕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는 3바이 1이고 이거 2바이 1인데 이너 프로덕트가 이거 어떻게 구해져요? 사이즈가 같아야죠. 3번 되나요? 3바이 2, 2바이 1. 돼요? 결과는 몇이죠?
3바이 1짜리 나오겠죠? 얘는 2바이 3? 3바이 1? 이것도 되죠. 한번 구해봅시다. 3번 한번 구해봅시다. 3번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볼게요. 3번.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은 행렬 곱하듯이 얘랑 얘랑 내적할 수 있죠. 아유 왜 이렇게 숫자가 어려워? 1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아 여러분 해보시고 있나요? 좀 기다릴까요? 3번 인어프로 아 3번 한번 해보세요. 구했나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전. 첫 번째 버전은 여기 얘랑 얘랑 내적을 해서 그러면 6, 2랑 3, 5랑 해서 마이너스 3 여기 나오겠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는 또 이제 얘랑 얘랑 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8 더하기 9가 돼서 1이 나오겠죠. 마지막 자리 얘랑 얘랑 하면은 14 빼기 이렇게 해서 요거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나요? 맞아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두 번째 방법. 이번엔 얘를 컬럼 바이 컬럼으로 쪼갤 겁니다. 요거랑 요거로 쪼개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구해도 된다? 6 마이너스 4, 7에다가 2를 곱하고 5 마이너스 3, 6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구하면은 사실 똑같죠? 그럼 여기 맨 처음 자리에 12 빼기 15니까 마이너스 3 들어갈 거고 또 똑같죠? 1 그리고 14 이렇게 나오죠.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만 조금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아이고, 이거 왜 꺼졌을까? 하여튼, 뒤에서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뒤에서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네. 이거를 아까 두 가지 방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여기 이 1번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주어진 입력 벡터를 A의 각각의 로우 벡터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취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주어진 입력 벡터에 대해서 A의 각각의 로우 벡터에 대한 성분을 확인했다 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여기 예를 들면은 지금 요거 두 개를 곱해서 나온 결과가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입력 벡터는 요 입력 벡터 2-3이라는 이 입력 벡터는 이 첫 번째 로우 벡터 방향으로는 한 마이너스 3 정도가 들어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너 프로덕트 맨 마지막에 그렇게 끝났잖아요. 이너 프로덕트라는 게 뭐다? 이 주어진 두 벡터가 있을 때 얘가 요 방향으로는 한 얼마 정도 되나를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게 이너 프로덕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해진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값 얘가 요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 정도 들어가 있다 처럼 이해를 해보세요.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여기는 1이라는 거는 요 방향으로는 한 1 정도 들어가 있다. 대충 설명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 있다. 여기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얘가 요 방향으로는 한 마이너스 4 정도 된다.
마이너스 4 정도라고 표현하면 좀 사실은 좀 틀려요. 왜냐하면은 랭스만큼 곱해진 거기 때문에 랭스로 나눠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 취했을 때 그 정도 스칼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나를 봐야 되고 두 번째 아까 그 앞부분에서 이 두 번째 하다가 끝났죠. 두 번째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된다? 여기에 두 개의 컬럼 벡터가 있어서 두 개의 주어진 컬럼 벡터가 있어서 얘네들을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해서 얘를 새로 만들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얘와 얘로 스팬한 공간 위에 있는 벡터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계산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곱하기 계산하는 거 자체는 별게 아닌데 이제 여기에다가 막 엄청 과몰입을 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선형대수가 사실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막 벡터라는 애를 벡터로 막 바꾸고 이게 사실 뭐 옛날에는 우리 맨 처음 초반에 배울 때는 이거 그냥 뭐 그런 예제 있었잖아요. 막 뭐 벡터가 두 개 주어져 있고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얘가 얘네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거 맞추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해봤더니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그런 거였잖아요. 사실 그건데 그거를 이렇게 막 조금 더 약간 어려운 개념으로 표현을 해보려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좀 다시 아까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이거는 교재에 나온 그 표현대로 해볼게요. 아 잠깐만 이거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마치 AX equal B라는 거는 이 A1이라는 컬럼 벡터의 스칼라 A2라는 컬럼 벡터의 스칼라 뭐 예를 들어서 세 개라고 합시다. 요거를 가지고 B라는 벡터를 찾는 거잖아요. 이거 뭐 얘를 뭐 풀어서 써보면은 만약에 이게 뭐 3차원이다라고 하면은 뭐 1, 0, 1 뭐 2, 1, 마이너스 1 그냥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3, 1, 2 이렇게 해서 뭐 4, 5, 6 요게 사실 원래는 연립방정식이잖아요. 이거 뭐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나오죠. 또 뭐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뭐 벡터를 써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매트릭스까지 쓰면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이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 x1, x2, x3를 찾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뭐 각각의 코이피션트들이 주어지고 그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만족하는 어떤 해 x1, x2, x3를 찾는 일이 연립방정식이잖아요. 연립방정식인데 그거를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거고 그거를 행렬까지 쓰면은 요건데 이렇게 쓰면은 사실 그거죠. 주어진 A, 얘가 A를 이루죠. 그리고 주어진 B에 대해서 우리는 얘, 이 관계를 만족할 수 있는 요거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주어진 A와 B가 있을 때 얘네를 그 좌변과 우변을 같게 만들 수 있는 벡터 X를 찾는다 라는 게 결국 연립방정식의 해 X1, X2, X3를 찾는다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는 이렇게 그냥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벡터는 벡터대로 행렬은 행렬대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매트릭스 A라는 거를 마치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X라는 벡터에다가 곱해짐으로써 새로운 벡터 AX를 만들어낸다. A라는 애는 그런 아이다. A라는 애는 그런 아이고 제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건데 요거는 이거 좀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AX라는 벡터를 AX라는 벡터로 변환을 할 건데 요 변환을 하는 이 과정이 이 요게 사실 행렬과 벡터의 곱이잖아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리니어 컴비네이션만 가지고 어떤 벡터를 다른 벡터로 바꾸기 때문에 얘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 겁니다. 선형대수를 배우고 나면은 행렬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행렬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뭐 해주는 뭐 오퍼레이터 뭐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사실. 네. 그 듣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자꾸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X라는 벡터를 A를 이용을 해서 다른 벡터로 바꿀 거다.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요거까지 하고 오늘 끝낼게요. 요거랑 요거 하고 오늘 끝낼게요. 두 개의 이퀘이션이 있는데 여기 앞에 곱해지는 행렬은 동일해요. 이렇게 2 by 4짜리 행렬을 하나 두고 여기에 4 by 1짜리 벡터를 두 개를 곱할 건데 이 X라는 1111이 들어있는 이 X라는 벡터를 만약에 이 A에다가 입력을 해주면은 이렇게 58이라는 B라는 벡터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A에다가 X 1111을 넣었더니 B가 나왔어요. 58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에다가 요 14-13이라는 U라는 벡터를 넣었어요. 그냥 다른 알파벳으로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0이 나왔어요. 0. 0 벡터가 나왔어요. 0이 나왔습니다. 0. 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렬 A에다가 뭐 어떤 벡터를 넣었더니 뭐 그냥 다른 벡터가 튀어나온 적도 있고 뭐 어떤 특별한 벡터를 넣었더니 딱 빵이 나와버렸네? 그쵸? 얘가 지금 입력으로 넣어준 얘가 0 벡터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들어있는 값들이 적절히 곱해지니까 0이 나오고 여기에도 적절히 곱해지니까 0이 나왔어요. 그런 벡터 U예요, 얘는. 그쵸? 여기서 만약에 오소고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여기에 로우 벡터랑 여기에 벡터는 둘 다 오소고날이죠. 네, 그쵸? 얘하고 오소고날이고 얘하고 얘도 오소고날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건 그거고. 어쨌든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요 그림을 여기 다음 페이지에다가 요렇게 그려놨어요. 다음 페이지에다가 요렇게 그려놔서 선형대수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 하나라고 하면 이거예요, 이거. 우리 이제 이 그림을 점점 어렵게 확장을 시켜 나갈 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입력이 되는 공간이에요. 입력 공간이라고 그냥 대충 얘기할게요. 엄밀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출력이 되는 공간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을 통해서 X라는 애가 들어가서 AX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2x4짜리였잖아요. 지금 위에서 본 얘는 2x4짜리 행렬이었으니까 이 출발은 뭐냐면 값이 4개가 들어가 있는 벡터예요. 그 도착은 어디로 해요? 값이 2개가 들어있는 값으로 도착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려놓기로 입력, 가능한 모든 입력은 그러니까 A에다가 넣어볼 수 있는 A에다가 곱해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벡터는 여기에 있는 모든 벡터죠. 우리가 R4에 들어있는 뭐 여기 점 하나 지금 이거 R4를 그냥 평면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축이 이렇게 뭐 4개가 있는 어떤 4차원의 공간에 있는 점 하나겠죠. 그거 그냥 간단하게 평면으로만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에 막 무수히 많은 벡터들. 여기 점 하나가 곧 벡터 하나잖아요. 여기에 무수히 많은 벡터들이 있는데 그중에 딱 하나 X. 아까 여기 나왔던 이 X라는 이 벡터. 이 벡터는 이 A를 곱함으로써 A를 통해 변환이 됨으로써 이 출력 공간, 이 R2 공간에 어떤 한 점, 한 벡터, B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점을 A를 통해서 변환을 하면은 여기에 딱 갖다 맞아요. 네.
이런 그림 그리는 거죠. 이런 그림.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정의역, 공역, 치역 나 한 번도 안 들어봤다. 들어보셨나요? 정의역, 공역, 치역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함수라는 게 결국 입력에서 출력으로 다 갖다 때려 맞잖아요. 우리 뭐 함수 맨 처음에 볼 때 이렇게 외우잖아. X하고 Y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는데 뭐 1, 2, 3이 2, 4, 6이 돼.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가 돼. 그러면 가능한 입력 값은 1, 2, 3이고 1을 이 함수에 넣었을 때 2가 되죠. 2를 이 함수에 넣었더니 4, 3을 넣었더니 6. 이거 마치 이거인 것 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 정의역, 공역, 치역 이걸로 다 설명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여기 내가 입력으로 넣어볼 수 있는 모든 값이 여기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값을 딱 뽑아가지고 A라는 함수, A라는 행렬을 통한 함수에 넣어봤더니 여기 가서 딱 맞았어요. 그쵸? 그 이상으로 아직은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어떤 다른 벡터 U 같은 경우에는 여기 0 벡터에 갖다 맞았어요. 그쵸? AU를 했더니 AU를 했더니 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0이 됐어요. 이 R2 공간에 있는 이 0이라는 점에 갖다 맞았죠. 요 그림 좀 이해가 되세요? 아직은 어렵지만 아직은 어렵지만 그러면은 뭐 어떤 다른 벡터가 있어서 어떤 그 다른 벡터도 0으로 가는 벡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벡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어떤 벡터는 또 어디 다른 점에 가서 맞기도 할 거예요. 그쵸?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고 이거 자꾸 지우면 안 되는데 결국 뭘 그린 거다? 여기 A라는 행렬 A라는 행렬이 있어서 A라는 행렬이 있어서 이 A를 통해서 여기 R4에 있던 벡터들을 R2에다가 갖다 맞힐 건데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떡밥이에요. 떡밥을 던질 거고 저는 이번 학기 안에 이 떡밥을 회수할 거예요. 이 R4에 있는 어떤 벡터들은 0으로만 갈 거예요. 0으로만 가는 벡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U였죠, U. 여기에는 U라는 애도 하나 있어서 하여튼 이 모든 공간은 여기, 아, 이 모든 공간이래. 어떤, 뭔지 몰라? 아직 모르겠어. 이 빨간색 이 영역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A를 곱했을 때 다 0이 되어버리는 아이들. 오이, 이거 복선인데 이거? 여기 어떤 벡터인데 그 벡터는 A를 곱했을 때 0이 나와.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점은 다 여기로 이렇게 맞겠죠.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면은 끝났어요. 상대에서 더 배울 게 없어. 그리고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여기 어딘가에 맞겠죠. 그게 이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어요. 천기를 누설한 기분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에 있는 애들은 0으로만 맞는 애들이 있어. 걔네는 좀 특별한 애들일 거예요. 걔네 빼고 나머지 애들은 여기 어디에 맞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론가 맞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 R2라는 전체 공간을 다 채울 수도 있어요. 다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공간으로 이렇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겠죠? 아까 왜 이 얘기에 그렇게 공을 들였냐면은 아까 이거일 때 얘는 A의 컬럼이 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 이 X를 넣어서 Y를 통해서 변환이 된 이 Y라는 벡터는 A의 컬럼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에 항상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왜냐하면은
Y라는 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A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그러니까 A의 컬럼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표현이 되니까 그 말인 즉슨 A의 컬럼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에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A의 컬럼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이 여기잖아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오늘 지금 요 페이지에서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 오늘 이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길이에요. 요 그림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요 그림. 요 그림을 통해서 아, A라는 행렬을 곱함으로써 어떤 입력이 출력이 되는데 어떤 점은 어떤 점으로 맞기도 하고 어떤 점은 0으로 맞기도 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좀 길게 했네요. 오늘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AS를 하겠습니다.